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라북도는 수은주가 영하 15도에서 영하 8.5도 사이까지 내려가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전주는 영하 9도입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져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오겠고 주말인 모레와 휴일에도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지난 가위박물관장이 지난 군의 가위값을 부풀려 팔았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이 박물관장이 이항로 진안군수의 핵심 공약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해발 806m인 북위산은 진안의 주산으로 불립니다. 진안군은 북위산 정상부의 천문대를, 산 아래 원현장 마을에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볼 수 있는 자연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98억 원,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 해도 진안군 예산만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부안군과 남원시, 무주군 등이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람객이 적어 입장료 수입으론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십억 원을 들여 천문대를 지어놓고 해마다 세금으로 운영비를 메꾸고 있습니다. 생태체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산에만 이미 두 개의 생태공원이 있는 데다 어느 농촌이든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가 진안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북위산에 천문대를 세우는 별빛 고온 사업과 이곳에 양서류 등을 전시하는 자연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은 모두 이항로 진안군수의 공약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 사업에 가위박물관장인 이모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출마를 준비하던 이항로 진안군수를 만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려면 벨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양수리 박물관하고 그 천체 천문대도 역시 그 이 씨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여러 차례 자문을 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문들을 받게 됐고요. 어떤 직위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군정에 자문을 했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 둘 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천문대와 자연생태 체험장이 완공되면 이미 가위박물관을 위탁받은 이 씨에게 또 위탁을 맡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안군은 이 씨가 곤충박물관을 운영하고 천문 관측에도 경험이 많아 자문을 구한 것뿐이고 두 시설의 운영을 이 씨에게 맡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위값을 부풀려 진안군에 팔았다는 전주방송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이 두 사업에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뭐 진안하고 뭐 천문대도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드린 상태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해 참 어떻게 꽃을 달아주려고 제가 시작했던 일이 내가 오히려 괜히 폐를 끼치게 되는 일을 했구나 뭐 이런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기물 발전소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 에너지 수익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소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폐기물 발전소는 폐타이어를 비롯한 고형 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고형 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부추길 거라는 반발이 큽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폐기물 발전소 민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촉진법에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고형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공급인증서인 REC의 추가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전주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 발전소의 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SMP로 팔거나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공급 인증서인 REC를 판매합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REC 발급이 중단되면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전기를 팔 수 없어 업체 수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REC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발전 수익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고 신규 사업자도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발전소는 에너지 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서남대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서남대 학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됩니다. 서남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에 대해 학생 모집 정지와 대학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 폐쇄일은 내년 2월 28일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 명령을 같이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재정 기여자를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는 횡령금 변제와 체불임금 청산 등 교육부가 시정 요구한 17건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폐쇄에 따라 서남대 학생들은 인근 다른 대학에 동일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서남대 학부생 1,890여 명과 대학원생 138명이 대상입니다.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의 경우 2019학년도 한시적으로 도내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예상보다 빨리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학교 폐쇄 명령은 오히려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리 재단인 구 재단에 대해서 편들어주기식 정책이 아닙니까? 또 비리 사학의 어떤 재단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계속 피고 있다는 거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한 폐교 명령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서남대 교직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를 거부하고 있어 2학기 성적 산출과 특별 편입학 절차 등 남은 학사 일정에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남대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남대는 개교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는 전북혁신도시 악취의 근원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용지의 돼지 농장들을 매입하기 위한 작업이 시동을 겁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처럼 대규모 축산단지가 있는 김제 용지입니다. 돼지의 경우 46개 농장에서 14만 6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액비와 퇴비 공장, 그리고 분뇨 처리장만 10곳에 이릅니다. 전북 혁신도시 악취의 근원지일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질오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용지 돼지 농장들을 매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해서 돼지 농장 매입 근거를 마련한 뒤 매입 예산 5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용역에 들어가면은 그 왕궁과 마찬가지로 용지도 세특법에 의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지 여부를 환경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지 축산농민들은 일단 매입사업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주면 헐싸움을 또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뭐 아무래도 많이 호응이 되겠죠. 익산 왕궁에 이어 김제 용지에서도 축사 매입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60대 좀도둑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훔친 물건들이 소고기와 꽃게 그리고 간고등어입니다.
아흔이 된 노모에게 대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마트 안 한 남성, 62살 이모 씨입니다. 물건을 고르는 것 같진 않고 안절부절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이 씨. 들고 있던 물건을 가방에 숨깁니다. 식료품 코너에서 들고 온 꽃게였습니다. 되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이 씨가 먹을 것을 훔친 이유는 아흔이 된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꽃게탕을 끓이니까 어머니가 식사를 나가셨느냐고 하니까 당치시다고 한편으로는 이제 훔친 것으로 먹게 해서 많이 아셨다고. 이 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엔 소고기, 올해 4월엔 간고등어를 슬쩍하다 덜미를 잡혔는데 그때마다 선처를 받았습니다. 다크게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또 노무는 또 누가 모시고 파출소에도 그 어떤 처벌 같은 것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원치를 안 하니까. 아흔의 노모를 부양하며 절도를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사정을 동정했기 때문입니다. 새해 고기라든가 뭐든 배면처럼 음식으로 드리고 우리가 밥을 굶고 그러다 보니 영양이 많이 부족하고 제 능력이 안 되는 일이 들어가고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부끄럽게 그런 짓을 하고.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그릇된 효심은 좀도둑이라는 멍에만 남겼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완주 팔품 가운데 하나인 곶감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완주 곶감 축제가 열립니다. 남원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춘향 애인이 통합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매출 실적으로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군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완주 곶감은 당도가 탁월하게 높아 예로부터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곶감 축제에서는 완주 곶감을 25%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곶감 만들기 체험과 곶감 씨 멀리 뵙기 등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남원시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올해 매출이 처음으로 800억 원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남원 조공법인은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농협이 선정한 통합 마케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공동 브랜드 춘향애인은 브랜드 부문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우리 춘향애인 공동 브랜드 부가가치 창출해서 농가 소득을 기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KT위즈 야구단이 익산시에 1,000만 원가량의 야구 후원 용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야구 용품은 익산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기증돼 지역 야구 꿈나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시군별로 크게 다른 장애인 콜택시 조례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료를 일원화하고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운행 지역을 전북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군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 14개 시군의 조례를 동일하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로로 가는 카페리 증편에 해양수산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1월에 열리는 한중해운협상에서 군산 석도 카페리 증편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해양수산부가 현재 군산항 물동량으로는 당장 증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천과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들도 군산 석도 카페리 증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증편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